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빵의 피지컬 관장님. 자, 최파타 토요일을 정말 환하게 밝혀주는 쌍라이트 형제입니다. 헬리니에서 헬스 중독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로 유지어터 홍셀럽 홍석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더 멋져지는 석천이에요. 운동과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멘탈 관리까지 도와주는 빡빡이 아저씨 너튜버 김계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홍석천 씨의 자신감도 그렇고 이 내 몸이 바뀌면 자신감이 너무 좋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많이 다녔다가 네. 인생에 딱 1년만 몸을 만들어봐라. 자기 몸을 몸에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대요. 네. 홍석천 씨도 예. 뭐 해내셨고 그렇죠.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하늘 씨가 근데 두 분 진짜 형제는 아니죠?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 똑같고 심지어 말투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어디가 어디가 참 또 넘어가시죠. 네. 네. 자 3920님이 저는 예신 예비 신부예요. 올 10월에 결혼식을 잡아뒀거든요. 그리고 7에서 8월쯤 이제 웨딩 사진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까요? 올 10월 10월에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인가요? 네. 지금부터 일단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신이 힘들게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가 당신의 그 남은 기간과 저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7, 8월이면 사실 7, 8월에 웨딩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해야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지. 이제부터 해야 돼요. 예, 네, 6월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네. 요거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나 뭐 한 4월에 해도 되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7, 8월에 이제 정점으로 웨딩 사진을 찍고 네. 요요가 확 와. 그럼 10월에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네, 천천히 지금부터 천천히 한 1.5kg에서 2kg 정도씩 네, 이렇게 매달.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계란 씨 말씀에 이렇게 그런 걸 거는 게 아니라 세상 못할 게 한 달에 1kg씩 빼는 거예요. 하려면 그냥 4kg, 5kg씩 확 빼고 그걸 유지하는 게 안 나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견해가 다 달라요. 제가 왜냐하면 예. 제 오른쪽에 가장 나쁜 예들과 이제 저는 그렇지. 나쁜 레퍼런스들과 이제 저는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이제 또 그 견해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 한 달에 이제 이래서 이론적으로 야 한 달에 1kg씩만 빼봐. 1년이면 12kg 빼죠.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냥 악물고 나 죽었다 싶고 그래서 한 달에 그리고 두 달에 한 6kg 빼고 그거 유지하는 게 안 나요? 아 근데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급하게 그냥 빨리 빼고 나 딸 10월 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급하게 하셔도 되고 예. 근데 이제 약간 생활 습관 하나씩 조절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조절하는 게 낫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석천이의 팁 하나 또 날려드릴게요. 저 팁 들어야 다이어트 할 때 예. 가장 중요한 방법 집에 저울기를 논다. 몸무게? 몸무게. 체중계. 체중계. 매일매일 오는 피드백. 예, 체중계. 아, 저울계라고 했네 내가.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어, 체중계. 체중계. 요즘 저울계라는 말을 저는 사실 그 저는 사실 맨 처음 딱 저울계 들었을 때 아, 저팔계 얘기하고 재료들. 네. 네. 고기나 이런 거 먹는 거 이렇게 중량을 재서 먹자. 아, 저울이라고 하려다가 어, 아니, 저울도 필요하다. 네. 저울도 필요하고 체중계도 필요해. 근데 사실 뭐 또 매일매일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치, 이제 재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아, 체중계보다는 눈바디다. 아. 뭐 옷을 입으면 헐거워지거나 이런 걸 느끼니까. 어, 제가 느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0.1g 뭐 0.23 이게요. 사람을 마음을 아주 잡고 놀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강박하면 안 된다고 김예란 씨가 저는 후자. 거예요, 그래서 눈바디 저는. 눈바디. 눈바디 봐. 왜냐하면 나 칭찬받았다. 아 화장이 이제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예, 후자 예,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눈바디, 이런 거에 눈바디. 작은 거에 되게 이쁜 척한다. 봐요.
눈바디를 약간 네. 이렇게 포장할 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결국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확 갑자기 막 내일부터 닭가슴살, 고구마, 뭐 진짜 네. 그 방울토마토 이렇게 극단적으로 식단을 확 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일단 이번 주는 아이스크림 안 먹기 도전. 아~ 뭐 다음 주는 오케이 아이스크림 끝냈어. 아이스크림 이제 뭔가 점점 보이지 않아. 내 삶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조그마한 거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뭐 밥 반 공기만 17반. 덜자 뭐 이런 거. 뭐 지난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나트륨 조금 빼자. 그치, 맞아요. 거. 이왕이면 뭐 속 확 풀리는 것도 좋지만 건더기만 먹자. 그지. 국물 최대한 제껴놓기. 아, 그렇게 이렇게 것들. 천천히. 그래야 뭐 요요도 안 오겠지만. 그죠. 네. 근데 저는 어젯밤에도 오란다를 두 개를 까먹었거든요. 요즘 새로운 과자들, 옛날 그쵸. 과자들 막 이런 맛있더라고요.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나쁜 레퍼런스들. 그거 내가 줬나? 네. 응? 그 오란다 내가 줬나? 아니요, 나 아니에요? 누나한테 받은 게 일도 없는데 누굴 주셨어요? 오란다가 음료수 맞나요 혹시? 아니. 그 옛날 과자 그 과자 뭉쳐놓은 거 푸석푸석한 거. 저 오란다 그 상표를 그 바꿔 말아가지고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아. 상표면 이렇게 베테랑 방송인이 상표에게 나눠줘. 다르다 확실히. 계란 네. 씨는 아직 애기잖아요. 맞아 유튜브는 사실 그런 거 상관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네. 또 유튜브라고 하네. 너튜브라고. 아 어렵다 진짜. 예예예. 너 막박을 한대 맞아야 되겠다 너. 아, 어렵네요. 우리도 이제 뭐 PPL을 받은 거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아, 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네. 확인했습니다. 자, 한지연 씨가 이제 슬슬 네. 날이 좀 따뜻해지면 줄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지컬 갤러리에서도 계란님이 줄넘기 하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줄넘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그리고 줄넘기는 하루에 몇 번을 해야 운동이 되는 건가요? 일단 줄넘기를 제가 했었죠. 옛날에? 했나? 제가 했는데 줄넘기는 사실. 아 아무튼 네. 그 줄넘기 오케이 좋습니다. 줄넘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줄넘기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운동이 되는 건가요? 하루에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줄넘기는 오케이 나 1000번 뛰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냥 나 한 시간 동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개수의 기준을 두든지 시간의 기준을 두든지 두 가지를 저는 선택을 하셔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또 네? 우리 김계란 씨는 진짜 운동 초보자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천 번 한 시간? 그거 3번만 뛰어도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줄없는 줄넘기로 그거 해봤거든요. 줄없는 줄넘기로요? 줄없는 줄넘기 있잖아요. 그거 있어. 3분 못해. 못해요? 아니 그 지금 한 시간이라뇨. 줄이 없는데 3분 어떻게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아니 이제 뛰는 거야. 제자리에서 뛰면서. 아니 사실 절벽에서 뛰지도 않는 건데 사실 이게 3분 뛴다고 해서 이게 왜냐면 죽어간다는 게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계란 씨, 네. 우리 청취자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1000번 아니 1000번에 한 시간이라니 이분이. 아니 줄넘기 3분은 그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하지 않습니까? 어머. 네? 무슨 소리야?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홍석천 씨 시켜볼게요. 진짜. 아 진짜로? 예. 3분 못해. 아 알겠습니다. 힘이 들어. 아 근데 3분을 이게 엄청 막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딱 요 템포. 총. 근데 김계란님 그 줄넘기가 확실히 운동이 되죠? 유산소 운동이랑 여러 가지가 되죠. 굉장히 좋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무릎. 이게 되게 좋아서 저기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줄넘기 하는데. 발끝으로 하나 둘 셋 하는데 약간씩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약간 쿠션 있게 타고, 리듬 있게 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뒤꿈치를 그냥 쾅쾅 부딪히면 그거 못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경우는 쿵쿵 찍기보다는 진짜 나비처럼? 네. 나비처럼 사뿐사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 몇 분 정도 해야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일단 그렇고. 아, 운동은 사실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운동은 되지만 자기 체력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분도 뛰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 오케이 5분씩 나눠서 이제 뭐 한 6번을 떠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이제 설렁설렁 해도 되니까 해도 된다. 그렇군요. 자, 투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사연자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측해보고 그에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이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는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자, BTS의 런 듣고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짧은 고민 사연 몇 개 볼게요. 2664님이 원래 혼자 운동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운동했네 라고 느낄 때는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멈춰야 진짜 운동이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계란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 저는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똥 싸다 맞 느낌. 뭐라고요? 이제 아 뭔가 아쉬운데 할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에 한 1, 2회 정도는 이렇게 심박을 끝까지 한번 치는 그런 조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는 좋지만 네. 매일 저렇게 하면 저는 신체가 회복을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질 무섭잖아. 네, 지금 그... 운동은 공포죠. 맞아요. 그래서 똥 싸다 맞 느낌 항상 먼저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님. 네. 그때 저희 훈련 시킬 때 네네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몸으로 아, 예. 버피 네. 버피 그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 힘들지.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너무 힘들 숨을 숨이 여기까지 와. 근데 그거 하고 나잖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로 눈바디를 하잖아. 야 이거 멋있어. 효과 대단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엄청 맨몸인데. 힘들죠. 예. 어때요? 일단은 뭐 운동을 한번 빡세게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막 그 막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와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보이는 거를 그거를 그치, 그 느끼는 게 이제 맞아요. 이 운동을 계속 장기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거울 보면 나를 최면 건다. 난 몸 좋아졌잖아 이러면서. 아니 근데 좀 길지 않아요 홍석천 씨? 벌써 살짝 여유 온 것 같은데 예, 예전에 그 영광을 너무 늘리네. 마음이 네. 자기 뭐, 갈게요. 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김유리님이요. 네 저는 운동을 시작. 저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체성분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몸무게를 재보긴 하지만 요즘 많이들 하시는 체성분 검사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꼭 해야 한다면 며칠의 주기로 해봐야 할까요? 근데 이거를 좀 해야 뭐 내가 근육량이 얼마고 뭐 체지방량이 얼마고 뭐 수분량이 얼마고 이렇다는데 그치. 이게 사실 이제 이 기구가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것인가? 요즘에 또 가정용 그 체성분 검사기를 또 몇 개 팝니다. 좀 예, 적은 예, 가격을 예. 팔긴 하는데 저는 그 꼭 굳이 뭐 체성분 검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운동 목표에 맞춰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얼마나 눈바디 눈을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체성분 검사를 만약에 활용을 하실 거면 매일 아침 공복에 그냥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체성분 검사. 왜냐하면 숫자보다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체중 같은 경우는 숫자만 딸랑 나오니까 그쵸. 내가 이게 뭐 근육량이 늘었는지 아니면 뭐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진짜 체지방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추천하는 거는 눈바디 꼭 잴 필요는 없다. 근데 잰다고 하면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변인 조건으로 맞춰가지고 재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며칠에 주기 한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늘 같은 조건으로 재야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무슨 뭐 체육관에 있다거나 무슨 뭐 어디 뭐 있다거나 뭐 이러면. 뭐 요즘 뭐 가정용으로 뭐 좀 이렇게 적정한 작게. 가격에 네. 파는 맞아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바디가 최고다. 왜 옷을 입었는데 뭔가 똑같은 바지인데 좀 낙낙하면서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는데 뭔가 빡빡하고 좀 단추가
여기서 누가 웃기면 단추가 그냥 삐용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최장 씨 요즘에 네. 요즘 상태가 뭔가요? 저... 앞이에요, 뒤에요? 아이 빵빵은 아니고 아우 명절 훈련 좀 안 되잖아. 아 명절에 어떤 음식들을 드셨어요? 아 명절에 저 떡국을 너무 좋아했고요. 아, 떡만둣국. 예, 그리고 거기다 조랭이 떡 넣었어요. 와우, 잡채. 예, 그리고 LA 갈비, 갈비찜, 그다음에 와우. 그냥 예 또 구워 먹는 거, 잡채, 만두, 거기다가 또 뭐 약과. 와. 거기다 우리 홍석천 씨가 보내준 곶감 뭐 거기다가 뭐 이왕 뭐 망했다 싶어서 식혜 수정과 더 할까요? 아, 명절 음식을 거의 다 드시네요 일단은 그죠? 아 그럼 다 먹어야죠. 어, 그렇죠. 성의가 있지. 네. 네. 이 성의 때문에 살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성의 여러분. 성의. 아까 생일 아 그 그렇죠. 그 지난주에 이제 네. 생일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이게 또 생일 또 성의에 있죠. 관련된 문제 네. 그렇죠. 때문에. 누가 주면 또 먹어야 되니까. 아, 가끔은 이 성의를 살짝 네. 잘 둘러서 이거를 또 이제 거절할 수 있는 2월달 내내 그 생일 달이라 아직 성의를 해결한다고 성의 계속 밥 먹자고 하니까 네, 생일 달이니까 밥 먹자고 하니까 먹은 거죠. 아, 자 좋습니다. 자, 아, 마마무의 네. 자 너니스 뭔들 듣고요. 잠시 후 4부에서도 홍석천 씨, 너튜버 김계란 씨와 함께하는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박의 피지컬 과장님.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박나나 씨가 근데 두 분 CF 찍으셨어요? 이 코너 유지되면 100% CF 찍는다고 석천 오빠가 말하셨는데 혹시 광고 들어온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올만 한데. 아 저희 사실 예. 제가 노리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어요. 예. 일단 발모제 광고 이쪽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예예. 샴푸. 예예. 먹는 걸로 하시죠. 먹는 걸로요? 먹는 걸로 하시죠. 아니 우리 둘이가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왜 이제서야? 이 코너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쵸,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네. 네. 충분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광고주님들 부탁해요. 네, 2111님이.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오늘 밤 치킨 시키려던 생각을 고이 접었습니다. 이 프로는 야식을 못 먹게 하는 방송이군요. 약간의 죄책감이 드네요. 아, 이 방송의 선순환. 예, 네. 맞아요. 자, 긍정적인 예. 효과. 잠깐만, 저희가 예. 치킨 광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요. 김계란 씨가 안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막 맛있게 먹으면서 투빡빡이. 자, 치킨 광고 하는 날 저희가 치킨 쏘도록 할게요. 제 입이 없어가지고. 네. 자, 먹는 거 내가 먹을게. 대신 드셔줄 수 있어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거죠. 등각심을 이제 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왜 우리가 너무 먹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모습 볼 때 좀 그럼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네. 그 허리펴. 허리펴 똑바로 앉아 약간 이런 아, 약간 아, 허리펴들은 뭔가 사람 갑자기 허리펴 지금 그렇지 갑자기 허리 네, 약간 아, 바른 자세 약간 그렇구나. 이런 바른 느낌처럼 자세. 그런 그래.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허리펴 네 맞아 저도 이제 다시 잘 앉고 자 그럼 바로 김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익명을 요청한 제이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버터로 만든 방탄 커피 한 잔. 그리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일반식 밥을 먹습니다. 이 업무 강도가 세니까 이 저녁을 굶을 수는 없고 이 샐러드를 먹는데 이 제가 과일 매니아라서 이 단감 뭐 귤, 딸기, 사과를 한 접시 정도 먹거든요. 아. 이 제 식단을 보면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 이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이 찌는지 모르시는군요. 그죠? 아주 가끔 정말 어쩌다가 딱 한번 이 야식으로 마라탕이나 이 당면 들어간 매운 떡볶이를 먹는데 아 마라탕이 아니라 그냥 매운 떡볶이네요. 네, 주로 치팅데이 때만 먹거든요. 이 운동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제가 지금 신입이라 또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해서 이 회사에서 운동한다 생각합니다. 이 제 식단은 뭘 고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네, 익명을 요청한 제이 양의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모순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탄고지가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는 고탄 그죠? 이거는 고탄고 고탄 아니야 당? 고탄고지인데 당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고탄고지는 가장 살찌는 식단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고탄고지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기 많이 드시는 많이 거예요. 많이 먹으면서 좀 죄책감 느끼시고. 네, 이거 그리고 네. 영양소 표기인데 그냥 어떻게 뭐 저탄고지 이런 거는 영양소 표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걸 고탄고지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매니아셔가지고. 참 고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가 문제일까요? 예, 이분은 예, 보통 네. 이제 고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작게 고친다 이런 말인데 이건 뜯어 고쳐야 될 것 같다. 본연의 상태가 예. 일단 진짜 일단은 우리 제이 양, 제이 양 뜯어 고친. 네. 본인도 살짝 양심의 가책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제이 양이라고 보낸 거니까. 제이 양. 아, 제이 양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부터 일단 하나하나 뜯어볼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신입이죠. 우리 네. 신입. 신입입니다. 사실 신입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부장님이 갑자기 아, 오늘 점심 뭐 저희 돼지국밥 먹으러 가면 이제 그렇지.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쵸, 이제 그쵸. 되게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아, 혼자 포기.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 단체 생활을 어떻게 이제 거절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그 자기 업무 평가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 제이 이 친구는 제이 양 같은 경우는 돼지국밥 거절하면 이제 업무 평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회사에서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일반식을 먹자. 먹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아침, 저녁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 아침에 같은 경우는 지금 방탄커피 드신대요. 방탄커피 말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드는 게 좋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정도 바꿔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이 아미가 아닌 이상은 방탄커피 네, 먹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굳이 버터로만 네. 또 버터로 만들었다라고 또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버터 예, 좋아하시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버터커피 마시지 마시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아침에 버터커피를 먹으려면 저녁에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그렇죠. 예, 많이 네. 먹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 드시고 저녁에는 좀 궁금한 예. 게 있어요. 저녁을 예, 예. 굶을 수는 없고가 이제 굶을 수는 없고 뭐라도 먹어야 해서 조금 먹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보통 맞는 이 문장 구조인데 예. 네. 이 저녁은 굶을 수는 없고 그냥 과일 한 접시 먹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과일 한 접시가 선생님 제이 양 아니 이거 예.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진짜 과일 같은 경우도 그냥 딱 과일 한 딱 방울토마토로 쇼부 칩시다. 아 죄송해요. 네. 방울토마토로 저희 승부 봅시다. 예, 방울, 우리 방울토마토로 승부 봅시다. 네. 일단 단감 귤이 왜냐면 제철 과일이 사실 건강에 좋긴 한데 네. 방울토마토로 우리 통일해요. 왜냐면 점심에 우리 부장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네. 아주 가끔 정말 어쩌다가 딱 한번 야식으로 마라탕이랑 상대로 어떻게? 아 이거는 일단은 당면 뺍시다. 당분간은 야식 빼고 네. 당분간은 야식 빼고 체중의 변화를 본 다음에. 오케이, 지금 잘 빠지네? 하면 그때 가끔씩 이제 야식을 약간 좀 보상으로 주는 아니, 느낌으로 하시죠. 마라탕에 당면 빼고 야채 많이 넣고 무슨 뭐 모기버섯 같은 거 넣고 두부라든가 예, 두부면 뭐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마라탕이 당면을 추가를 해야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줘요 이게? 예예. 예. 아 그냥 아니, 시키면 줘요. 예, 내가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아, 넣었겠네 그럼. 예. 그러니까 넣으셨으면 넣지는 마시고요, 제이 양님. 넣었으면 안 넣어봤어요? 예? 본인은 안 넣어봤어요. 저는 이걸 먹어보질 않았어요. 마라탕이나 당면 들어간 매운 떡볶이를 이제 안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옵션이 없는 순수한 이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라탕이면 그냥 마라탕만 먹지 이제 뭐 뭐가 들어간 마라탕 이거보다는 그냥 마라탕만 먹고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도 그냥 매운 떡볶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치팅데이 때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매일이 치팅데이. 스스로 치팅데이는 또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아휴 제가 지금 신입이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해서 회사에서 운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이걸로 때우는 거야. 와우.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운동이야. 몸이 힘드니까 이게 운동이야.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예. 만약에 이제 업종마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사무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움직이시고 하는 게 피로 회복에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네. 하고 그러니까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뭐 이런 것도 심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손 체조라도 네. 예 스트레칭이라도 하자.
이건가요? 그 정리를 하자면 예? 일단은 조금이라도 그 오래 앉아 있으면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 계속해서 예. 움직여 주려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혹시나 회사 마치고 시간이 좀 있으시면 그래도 가볍게 그 헬스장을 굳이 안 가더라도 집에서 맨몸 운동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천이 하나 팁. 앉아 있을 때 사무직 분들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엉덩이 끝 엉덩이를 의자, 이 귀, 의자 딱 뒤까지 붙이고. 딱 붙이시고 예. 다리 꼬지 마세요. 네, 다리 꼬는 게 제일 안 좋은 그래, 자세래요. 맞아, 맞아. 그러면 한쪽 꼬으면 예. 한 3분 있다가 다른 쪽으로 바꿔주고 빠져야지. 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이 양 아침에 방탄커피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은 어쩔 수 없어. 일반식. 저녁은 방울토마토로 승부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당면 빼고 드시고 예, 채소 많이 넣으시고 운동은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 네. 자, 그리고 다리 꼬지 말고 네 자세 똑바로.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네, 사연 보내주세요. 네 지금 다시 네. 보내주세요. 지금 과일 드시고 있는 거는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수준이에요. 네. 지금 신들이 마치 그 진짜 과일 드시는 수준으로 갖고 있어서 여기서 막 포도 네, 먹고 막 포도 먹고 이렇게 네.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네. 많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초라하게 방울 토마토 먹자. 네. 지금 거의 무슨 로마 신급이다. 아니 초라하게도 아니야. 방울토마토 되게 맛있어요. 방울토 맛있어요. 요즘 색깔도 다양해. 데저 토마토 뭐 이런 거 맛있거든요. 데저 토마토 좋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제이 양에게 또 우리 김계란 씨가 보내는 특별 메시지입니다. 자, 에일리의 보여줄게 달라진 너의 모습.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청취자 박재희님이 보내주신 사연 우리 홍석찬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청취자 박재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러버입니다. 식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루꼴라 치즈 샌드위치 등등 샌드위치를 거의 삼시세끼 먹고 있습니다. 다들 샌드위치로 버티는 게 괜찮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샌드위치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를 정확하게 맞춘 완벽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빵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잖아요. 제 식단 많이 문제일까요, 계란님? 그리고 운동은요? 너튜버 히브뜸님의 영상을 보면서 스쿼트 15분간을 계속하는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추천해 주실 운동 영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박재윤 씨 사연 잘 봤고요. 백화점 상품권은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사실 키와 몸무게와 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게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샌드위치를 계속 먹고 있어도 뭐 몸 상태가 좋으면 외국 사람들은 다 빵이랑 이렇게 샌드위치 먹잖아요. 양식이 원래 주식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탄단지가 예. 괜찮아요. 햄버거도 비슷해요. 사실. 햄버거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햄버거랑 샌드위치 많이 식단에 좀 넣거든요. 진짜로요? 정말요? 햄버거 당연히 종류가 있지만 3단, 5단 탑 싸움 막 햄버거 막 빅맥 이런 거 5단 싸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엄청 큰 막 햄버거 말고 그러니까 네. 이제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뭐가 들어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보시니까 닭가슴살, 계란, 치킨 이렇게 그쵸. 조금 뭐 예, 탄단지 조절 맞추려서 있고, 치즈도 있고 예, 괜찮은 그러네. 것 같은데요. 저는 계란 씨도 저희 운동할 때 샌드위치 그거는 괜찮다. 뭐를 좀 얘기해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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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뭐 그런 데서 뭐 다이어트로 잘 먹는 그렇죠. 거, 뭐 빵을 파낸다, 뭔다. 그리고 뭐 사실 햄버거도 뭐 빵을 두 쪽이면 한 쪽은 날리고 그렇게 먹으면 와, 되잖아요. 와, 이런 습관 너무 좋아요. 네. 맞아. 와, 저는 카정님 말씀에서 이런 또 나 한쪽 날려. 와, 성장하고 있다 진짜. 와, 이 프로그램을 날려. 만든 진짜 취지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기에 소금안 돼요. 최하정나는 샌드위치를 두 개 먹어요. 아, 거기서 빵을 한쪽은 날려요. 사람들 다른 맛으로. 아니, 사람들 다른 맛으로. 아니, 빵을 자, 빵을 힘들게 덜어냈는데 다른 맛을 먹고 싶으니까 여기서 줄인 거를 복제해서 그렇죠. 두 개 먹으려고요. 네, 다른 맛이에요.
최근에 아, 예, 전략자 아, 나쁜 레퍼런스. 네. 네,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나쁜 레퍼런스와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비교가 되면서 근데 15분간 스쿼트를 한다면 굉장히 지금 하체 힘도 좋은 것 같은데 힙 으뜸이라는 너튜버의 스쿼트 영상을 본다고 하셨는데 또 계란 씨도 힙 으뜸 씨와 만난 적 있죠? 네, 으뜸님하고 예.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아, 예. 이제 스쿼트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병행을 하셨으면 그냥 계속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의 움직임만 했잖아요. 네네. 우리 이번에는 엎드리는 자세인 또 슬로우 버피를 또 하나 아, 추천을 드립니다. 버피. 네. 뻗쳐 자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힙 으뜸님 채널에 예, 예. 이제 저와 같이 또 슬로우 아. 버피 100개 채우기 아. 이런 아, 것들도 있거든요. 홍석진 씨 슬로우 버피 알잖아요. 버필 느리게 하는 거겠지. 아, 그거 느리게 하는 거? 우리 시킨 거? 우리 아니에요? 죽어라고 시킨 거 그거 말하죠? 아, 죽어라고 시키잖아. 당신이 시켰잖아. 아니, 아니, 그냥 종종 시켰지. 안 봐줬잖아. 아, sometime. 예. 예. 종종 시켰을 뿐이지. 아까, 저희 예, 슬로우 네. 버피가 천천히 하는 버피 아니에요? 그 버피 테스트가 엄청 이제 역동적으로 확 예. 점프하고 이러는 건데 그냥 예. 하나, 하나. 그러니까. 하나. 그거 우리 했지. 네. 그렇군요. 그런 네. 것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네. 그 다른 영상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운동 영상만 쭉 보다가 지겨우시면 아, 홍석천 TV 보시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운동 아, 맞아요. 컨셉이 있습니다. 홍석천은 또 게이치 말아요. 예. 게이하세요. 네, 게이하세요. 게이치 마시지 마시고 게이하시고.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리고 네. 이제 샌드위치만 드시면 또 이제 가끔 또 영양이 다른 부분이 또 부족할 그치.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 네,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시다가 그 건강에 피드백이 와요. 몸에다가 이제 어디가 좀 불편하다 하면 꼭 병원 가보신 다음에 예, 예. 검진 받은 다음에 또 이제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하면 아, 더욱더 내 식단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저 샌드위치 러버님한테 지금 하는 충고가 그거예요. 조금 지나면 병원 갈 수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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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몸이... 호흡이 이렇게 돼서 아, 그런 건데 오케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네. 혹시나 이제 아프시면 이제 가시면 되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만 봐도 그 막 벌레 잡아먹는데 막 그 아무 이상 없고 아무 뭐 이런 이상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런지 하여튼 근데 어쨌든 예. 지금 15분간 스쿼트를 하시니까 네. 좀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도 다른 움직임을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뚝박의 피지컬 관장님 방송도 SBS 너튜브 에라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너튜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사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운동과 건강 식단 일기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보내주시면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석천 씨가 자신이 온몸으로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경험에서 오는 팁도 날려주실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최하정 씨는 언제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계란님 네. 좀 잡아가요. 아 저요? 네. 제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다리 하나 건너오려는데요. 네. 영동대교 하나만 건너면 예, 돼요. 과장님. 예. 네.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성장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 그러니까. 성장기 진짜. 예. 그럼. 자, 두 분 오늘 주말인데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끝곡으로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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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